손흥민 선수의 무리한 일정이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도 아득히 넘은 수준이라는데요. 이에 영국 매체들은 그럼에도 소니는 죽을 힘을 다해 출전하려고 한다 라며 데스퍼레이트 플레이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투혼을 펼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과 그의 경기를 지켜본 해외 매체들과 축구 팬들의 진심 어린 반응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루턴 타운전 선발 출전에 모두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상대가 이제 막 승격한 루턴 타운이기에 BBC를 비롯한 영국 매체들은 이번 경기에서 어쩌면 손흥민이 4경기 연속 골을 터뜨릴 수 있다. 그 기세만 잘 이어진다면 현재 지난 시즌 EPL 득점왕인 엘링 홀란드와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손흥민이 앞서갈 수도 있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의 선발 출전에도 영국 축구 팬들은 마냥 환호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 첫 달간 팀 훈련에 불참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부상 의심이 가는 상태에서 오는 주말 루턴 타운 FC와 경기에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손흥민을 보면 그는 언제나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괜찮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나 다행인 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의 부상에 굉장히 민감한 감독이라는 것이다. 그는 매 순간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현지 취재진과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100%의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나와 이야기를 나눴고 출전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했다. 그래서 그를 출전시키지만 그를 90분 모두 뛰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라면서 단호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말은 놀라웠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다가오는 A매치 2연전과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의 관리에 대해 손흥민은 우리 토트넘에 중요한 만큼이나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다. 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의 상태를 잘 살필 것이며 손흥민 역시 스스로 몸 상태를 잘 관리할 거라 확신한다. 나 역시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대표팀 사령탑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을 잘 관리할 거라 확신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 축구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빙 둘러서 클린스만한테 경고한 거 아니냐 라는 우스갯소리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는 이미 30대고 게다가 부상 위험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튀니지 베트남과의 국내 평가전에 출전하는 게 적절한지 팬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제축구선수협회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2022년 9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무려 58경기를 소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전 시간은 무려 4,900분인데요. 1년에 경기당 평균 84.5분을 소화한 셈입니다. 이 기간의 이동 거리는 77,000km, 지구 1.92 바퀴를 돈 것으로 계산돼 이미 협회에서 지정한 한계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손흥민 선수 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루턴 타운전에 선발 출전한다니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기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태인데요. 한국 시간 7일 오후 8시 반 영국 루턴에 있는 케닐워스 로드에서 토트넘은 루턴 타운과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를 치렀습니다. 이날도 선발 출전 한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토트넘은 전반 내내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번 루턴 타운의 골문을 괴롭혔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으로 아쉽게 번번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전반 6분 아크서클 왼쪽 편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감아차기 슈팅을 했지만 수비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7분 다시 찬스를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 포로에게 완벽한 택배 패스를 찔러 넣었지만 포로의 슈팅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반 10분 로메로에서 메디슨으로 이어진 공을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을 날렸는데요. 그러나 아쉽게 붕 뜨며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16분에는 반더벤이 중거리 슈팅을 했지만 빗나갔고 17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지만 카민스키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해설진들은 카민스키 골키퍼가 인생 게임을 하고 있다. 잘 막아내고 있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골을 막아내기 절대 쉽지 않은데 상대 골키퍼가 선방하고 있다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진들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라는 워낙 강력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루턴 타운의 빌드업은 완전히 수비 위주다. 가뜩이나 다른 구장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필드였기에 수비 위주의 전략을 들고 나온 상대팀 루턴 타운의 수비벽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반 30분 토트넘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역습했는데요. 사르가 치고 들어갔고 클루셉스키로 패스를 보냈습니다. 이를 클루셉스키가 슈팅했지만 또 카민스키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양 팀은 치열하게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비수마가 누적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고 0-0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게 된 두 팀. 이때 해설진들은 토트넘이 전반 내내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무승부로 끝났다. 이제 후반전인데 토트넘은 수적 불리함에서 싸워야 하는 만큼 손흥민 선수의 부담감이 엄청날 듯 싶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후반 초반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후반 7분 쿨루셉스키가 코너킥을 빠르게 처리했고 메디슨이 우측면을 파고든 뒤 컷백을 내준 것을 반 더 벤이 마무리하며 토트넘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경기는 진행되다 후반 75분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위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감히 교체를 진행했는데요. 교체 아웃 때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EPL 해설진들은 좋은 선택이었다. 이미 팀이 선제골을 넣은 가운데 무리해서 핵심 선수인 손흥민을 필드 위에 더 세울 필요가 없다. 손흥민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주었다. 좋은 컨디션이 아닌 게 한눈에 보였지만 계속해서 킬패스와 유효슈팅으로 루턴 타운 선수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오늘 손흥민이 만들어준 슈팅 기회만 해도 셀 수가 없다. 이 모든 게 통계 수치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오늘 비수마도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긴 힘들었을 것이다. 손흥민 혼자서 몇 인분을 해내는지 모르겠다. 라며 오늘 손흥민 선수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